네, 두 번째 이슈는 뭐 최근에 IT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카카오와 관련된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예,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까지 연루된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 때문입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약 1조 3,900억 원을 들여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바 있는데요. 네, 예, 그때 말이 많았죠. 맞습니다. 네. 예,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지금 와서 이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정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하이브가 SM 엔터 인수를 목적으로 지난 2월에 공개 매수를 진행했는데 카카오가 이 과정에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시세를 조정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의 공개 매수에 SM 엔터 지분 25%를 확보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공개 매수 나흘째부터 카카오에 자본이 투입되면서 네. SM 엔터 주가가 12만 원을 웃돌었고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게 된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분명히 뭐 카카오에서 그 의혹대로였다면 알면서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죠.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이 되고 지금 김범수 센터장까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진짜. 자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에서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나타났던 상황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한 바 있고요. 이에 앞서서 10월 19일엔 SM엔터 인수를 이끈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증거인멸, 도망 등의 우려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흔히 특사경으로 불리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사경은 지난 10월 26일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부분장을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 등 법인 두 곳 역시 마찬가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검찰 송치 명단에 일단 김범수 센터장이 빠지긴 했지만 특사경이 지목한 18명의 피의자 중 3명과 두 곳의 법인을 우선 송치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네. 아직 특사경 차원에서 카카오 그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언제 김범수 센터장이 구속 명단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인 셈입니다. 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뱅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예,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인터넷 은행 특별 특례법에 따라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도 박탈이 되는데요.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네.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생긴다면 인터넷 은행 지분 10%를 초과 소유하는 게 불가능한 이런 제도인데요. 카카오가 현재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약 27%입니다. 야, 그러면 사법 네. 처분을 받게 되면 10% 이상은 보유할 수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중에 예. 차액인 17%를 팔아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강제 매각할 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그 카카오에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와 단 한 주 차이로 2대 주주에 올라 있는데요. 한 주요? 맞습니다. 예, 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카카오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뱅크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국민연금공단, KB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 이 정도가 꼽힙니다. 네. 금융위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카카오와 SM엔터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점은 독과점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는 좀 별개라는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지분 취득 과정 자체가 공정치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기업 결합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시장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공정의 저는 판단이... 이 내용이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할 때 이걸 방해해서 SM 엔터를 사실은 편법으로 인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원인이 이렇게 편법이었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고 자본시장에서도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규제기관에서 기업 결합 심사에 그 주가 조작 의혹을 정확하게 이 지점과 연결해서 수사하는 것은 현재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금감원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의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서 인수 과정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 좀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듣겠습니다. 지금 내부 상황은 좀 어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내부 상황은 풍비박산이 났는데요. 네. 여기에 자체적으로 대응책으로 쇄신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비난도 바로 나왔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 김범수 창업자가 주재한 경영자 회의가 매주 월요일 날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영위원 쇄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범수 센터장이 이제 등극하면서 일선에서 경영에서 물러났던 김범수 창업자가 다시 CEO 역할을 해서 위기를 좀 극복하겠다 이런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쇄신위원회의 쇄신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국민기업 카카오라는 명성을 다시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